국민 여러분, 오늘 확진자는 10만 명대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323만 명으로 전 국민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자 지수는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6차 유행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시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재유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방역 의료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국민들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네 가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추석 방역 의료 대책과 동절기 예방접종 기본 방향, 국산 백신 접종 계획, 해외 입국 검사 정책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추석 방역 의료 대책입니다.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합니다.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게소 및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소독,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방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시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 선별소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연휴 나흘 동안 9개 휴게소에서는 누구든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 체계는 촘촘하게 유지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 모두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은 전국 4,90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인근 당번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먹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당번 약국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동절기 백신 접종 기본 방향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과 백신은 올해 4분기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국산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 코변 백신도 9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9월 5일부터는 당일 방문 접종,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가능합니다. 스카이 코변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앙체 값이 2.9배 높습니다.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국산 백신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국 검사 정책의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기구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여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멈추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방역과 의료 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